우리나라 정당들의 이름이 외국에 비하면 좀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당명을 바꾼 지 얼마 안 된 야당이 당명을 또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와 관련해서 김효재의 정치의 품격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명이 또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죠.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게? 언제부터를 기준으로 하느냐가 문제인데요. 네. 우리나라의 전통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민주당의 맥을 이제 이어오고 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그러니까 1997년 이후로 보자면은 지금 정확하게 몇 번인지 잘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헤아려 보니까 최소한 15번 정도는 바뀐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할 때에 그 새정치국민회의라는 단체, 정치 집단을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새정치 그, 새천년 민주당으로 2000년에 이제 창당을 하면서 이제 민주당의 그 후신이 시작이 되는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할 때는 그걸 열린우리당이라는 네. 이름으로 이제 네. 당명을 바꿔가지고 집권을 했죠. 그 다음부터 열린우리당이 집권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민주당이 분화를 시작합니다. 내부적인 이제 갈등이 마구 시작이 되면서 대통합 민주신당, 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뭐 이렇게 해서 네. 2007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는 한 해에 5번 이름을 바꿔서 정치부 기자들이 이 정당 이름을 쓰는데 헷갈려서 무슨 당을 써야 되는지가 신문마다 헷갈리는 그런 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홍보위원장으로 영입이 된 네. 그 소년 그 대표가 그분이 이 새정치민주연합이란 이름이 썩 그렇게 와 닿지 않는다. 네. 좋은 이름이 아니다라는 네. 말씀을 어제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벌써부터 아 그러면 그 당명이 바뀌는 거 아닌가 이제 정치부 기자들은 보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 그 이 손 대표는 손 홍보위원장은 이 장명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한 그 명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소주 이름이라든지 네. 또는 뭐 아파트 이름이라든지 네. 뭐 이런 이름들을 많이 지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시장에서 그 이름을 가지고 그 브랜드 네이밍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이름을 가지고 성공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름이 다시 바뀔 거다. 그렇게 네. 되면 그, 또 한 번 바뀌게 되는데요. 이게 이 다른 상품하고는 다르게 이 정당의 이름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게 좋은 건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브랜드 네이밍 전문가니까 또 이렇게 네. 당명을 바꾸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또 근데 당명을 만든 안철수 의원은 반대를 하면서 뭐 당장 바뀔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바뀌게 되는 지적이 나올 순 있는데 그럼 그 전에는 왜 그렇게 당명이 자주 바뀌었던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열린 그 새천년 민주당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으로 집권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당내에서 그 차기 후보를 둘러싸고 이제 당내 세력 간에 서로 계파 간에 다툼이 있으니까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분당을 하게 됩니다. 네. 일부가 탈당을 해서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에서 탈당을 하는데 딴 당 이름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뭐 민주신당.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하고 다시 연합하면서 통합민주신당. 네. 또 이 당이 분화해서 또 나온 사람들하고 연합하면서 대통합민주신당.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나와서 민주당. 네. 뭐 이렇게 돌아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이게 당명이 자꾸 바뀌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야당에 지금 분당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한데, 이번에는 분당하지 않고, 네. 네이밍을 달리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서양에 보면은 예. 뭐 당 이름이라는 거, 정당 이름이라는 거 국민들이 알아듣기 쉬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당 이름에 그 정당의 성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미국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공화당, 네. 영국 같은 경우에 보수당과 노동당 네.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의 당명을 딱 정해서 뭐 수백 년씩 지켜오면서. 그 당의 그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은 그 새누리당, 네. 새누리당도 바로 전에 한나라당이었죠. 네. 한나라당 전에는 그 자유민주당, 자민당으로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 공화당으로부터 비롯된 그 당명 변경사가 있는데 지금 그 이 새누리당은
그저 그냥 그 새누리당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네.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꾸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이 선거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사실은 지금 그 손혜원 대표와 비견되는 그 이를테면은 그 업계의 그 이 네이밍의 고수, 광고의 고수라고 하는 조동원 씨가 이제 새누리당의 홍보위원장으로 영입이 되어서 예. 그때 새누리당은 당명뿐만이 아니라 당의 색깔, 로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바꿨죠. 많이 바꾸고 이제 새누리당은 이제 약간 올드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네. 그 김무성 대표에게 반바지를 입혀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뭐 네. 이래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좀 바꾸니까 문재인 대표가 이번에 이제 다음번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네. 이분을 영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하는 작업이 이런 작업들이 지금 하나씩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말씀을 알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개파 갈등, 뭐 또 분당, 뭐 신당 계속 그런 과정 때문에 그렇죠. 이름이 이렇게 지적을 받아온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손 위원장이 또 새롭게 한 게 이제 셀프 디스 캠페인을 벌였잖아요. 네. 보셨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셀프 디스라는 게 이제 디스라는 게 이제 그 디스리스펙트, 그러니까 네. 스스로를 꾸짖는다거나 낮춰본다거나 우습게 뭐 한다거나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이게 네. 스스로, 그러니까 디스리스펙트 하는 거를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낮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서양 같은 경우에 정치인들이 유머나 위트가 없으면 사실은 정치인으로 제대로 서기가 힘듭니다. 국민들이 그런 것을 원합니다. 아주 잘한 게 처칠이라든지 네.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가 아주 그런 농담이나 이런 거를 슬쩍슬쩍 하면서 아주 잘했죠. 근데 근래 네.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자기를 비하하는 예. 그런 광고를 찍고 뭐 이래가지고는 국민들한테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그 정치를 해서 호응을 크게 얻었죠. 그래서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도 우리가 잘났다고만 하지 말고 네. 스스로를 좀 비하해봐라. 네. 그래서 국민들이 친숙하게 아 저분들도 우리도 정치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이웃이구나 라고 느끼게 해봐라는 의미에서 셀프 디스라는 그 캠페인을 시작을 했고 1번 타자로 문재인 대표가 너무 나는 뭐 저 결단력이 없고 뭐 물러서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또 박지원 의원은 너무 호남호남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랬는데 사실은 그 셀프 디스리스펙트는 진심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놓고 국민들에게 스스로 잘못한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약간 좀 자기적인 냄새가 나고요. 뿐만이 네.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그 이 인터넷 공간에 그 페이스북에 보면은 그냥 뭐 이 호남 그래서 죄송합니다라고 하고서는 또 그 뒤에는 잔뜩 자기 자랑을 넣어놓고 하니까 그게 이게 무슨 셀프 디스냐 뭐 이런 그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